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골프가 잘 됐는데, 며칠 전까지도 골프가 잘 됐는데, 아니 어제도 잘 됐는데 오늘 갑자기 골프가 안 됩니다. 일단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골프가 안 되지? 뭐 몸이 안 좋나? 컨디션이 안 좋나? 뭐 코로나 후유증인가? 어제 과음했나? 아, 참 잠을 좀 못 잔 것 같은데. 딱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핑이 나고 뒷땅이 납니다. 오늘만 그런 거겠지, 내가 뭐 이렇게 좀 일어났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음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또 나갔는데 이번엔 쉔크가 납니다. 샷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프로치도 안 되고 심지어 퍼팅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었나요? 뭐 맨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요, 저는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떡하지? 나의 라이벌 저 녀석이 자꾸 붙자고 하는데, 와, 나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좋은 선생님을 빨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진단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뭐 레슨을 받고 있는 프로가 있다면, 선생님이 있다면 뭐 바로 가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추천을 받거나 혹은 본인의 체형이나 나이 같은 게 좀 비슷한 그 선생님을 SNS 같은 데에서 찾아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이때요, 안 되는 증상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아 몰라요, 그냥 안 돼요 뭐 이러면 의사 앞에서 아 그냥 아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 본인이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좀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증상을 말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요, 크게 큰 참고가 됩니다. 전문가니까 딱 뭐 한번 치는 거 보고 알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증상을 말로 잘 설명해 주면 큰 참고가 됩니다. 본인이 어떤 것이 안 되느냐의 그 느낌을 선생님과 서로 공유를 해야 하니까요. 사실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스물스물 안 좋아지다가 마치 고름이 터지듯, 뭔가가 터지듯 결국 그날부터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변의 고수에게, 뭐 나보다 골프를 더 잘하는 사람에게 스윙을 보여주고 뭐 같이 연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력이 오래된 사람이거나 뭐 잘 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골프는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렵고요,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또 어렵긴 합니다. 선생님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교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동영상부터 찍어봐야 합니다. 후면, 뭐 정면, 측면,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요. 이 스윙 동영상은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래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그 사이에 스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보면요, 좀 어느 정도 골프 구력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드레스가 갑자기 이제 선다든지, 뭐 무릎이 예전에 비해서 무릎을 더 굽힌다든지요, 아니면 뭐 손의 위치 같은 게 바뀐다든지, 백스윙 시작이 좀 바뀐다든지 같은 게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스윙 분석을 해주는 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앱은요, 정말 디테일해서 제가 한번 제 스윙을 해서 넣었더니 뭐 잘못된 점들이 쫙 나오고요. 뭐 잘못된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요. 50개 항목을 분석해주는 그런 앱도 있으니까 영상을 찍고 분석 앱에게 분석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갑자기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요, 그 예전에 비해서 스윙 템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잘 될 때에 비해서 빨라져 있습니다. 그게 뭐 아주 뭐 0.00001초씩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빨라져서 내가 이렇게 후다닥 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빨라진 거죠. 그렇게 템포가 달라지면서 이제 리듬도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템포와 리듬이 바뀌면서 뭐 스윙 플레인이나 스윙 궤도가 이제 바뀌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스윙 영상을 찍어보고 스윙이 안 될 때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스윙 템포가 좀 짧아져 있습니다. 빨라져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백스윙을 천천히 해봐, 이 한마디가, 뭐 박인비처럼 해봐라는 이 한마디가 이제 아주 좋은 처방이 되어 원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도 이제 저의 경우인데 제가 이제 다른 골퍼들을 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회전의 문제입니다. 턴. 이 역시도 첫 번째랑 뭐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닌데요. 이제 저도 갑자기 안 돼서 동영상을 찍어보면요, 전혀 몸이 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회전의 양이 줄고요, 팔로만 치는 그런 스윙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도 조금 조금씩 줄다가 나중엔 방향성마저 잃게 되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변합니다. 스윙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변하다가 갑자기 안 된 것이니까요, 이제 갑자기 다시 어느 날 또 갑자기 잘 되기는 좀 힘듭니다. 이럴 땐 다시 기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스윙을 교정하다 안 돼서 다시 똑딱이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특히 그립과 테이크어웨이부터 다시 탄탄하게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스윙이 안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요. 골프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 중엔, 그 이유 중엔 신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사실 스윙이 예전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요. 특히 회전이 이제 잘 안 되고 당연히 헤드 스피드가 줍니다. 체중이 급격히 이제 증가했거나 혹은 급격히 빠지거나 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어깨, 뭐 무릎 같은 데가 안 좋아진 경우에도, 혹은 엘보가 오는 경우, 손목 같은 게 안 좋은 경우에도 샷이 뭐 차츰차츰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상이 있는 경우나 몸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요, 정말 골프를 내려놔야 합니다. 아주 이따금씩 가는 라운드는, 뭐 라운드는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이제 부상 중에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오랫동안 골프를 못하는 경우를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야, 연습으로 극복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연습을 해야지 라고 하다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거고요. 이럴 땐 골프를 좀 내려놓고 특히 연습은 좀 푹 쉬는 것이 좋은 처방입니다. 절대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아주 침착하게 그렇게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갑자기 스윙이 안 되면요, 일단 문제를 진단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무조건 연습 부족이겠지, 야, 내가 150개 쳐서 이런가 봐, 200개 치자, 250개 치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 스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굉장히 쉽게, 야, 이건 멘탈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아, 내가 뭐 멘탈이지 뭐, 그날 내가 그렇게 잘못 친 거는 멘탈 때문이지 라고 이제 멘탈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진단을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 일단 문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